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서비스 리아스를 제공하는 다리소프트의 노윤선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매년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은 위험한 도로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매우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현재 도로 관리 방법을 보시면은 아직도 민원, 순찰, 상당히 수동적인 방법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다리소프트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다리소프트의 리아스는 세계 유일의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서비스가 되겠고요. 기대 효과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 행정 효율 향상, 스마트 행정,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한 삶,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저희가 도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위험 정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 위험물을 탐지하는 도로 분석 장치, 그리고 도로 분석 장치에는 LTE 모뎀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두 번째 저희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이 되고요. 거기서 보다 정밀한 외부 정보와의 분석, 가공을 거친 후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도로 분석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방 두 개의 카메라 렌즈로 주행 중에 도로 4개 차로를 보면서 현재 12개의 도로 위험물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다리소프트의 리아스는 도로 관리라든지 교통 관제 분야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로 인한 엄청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의 리아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가 모빌리티 데이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공공사업에 성공적인 안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 유통사업 그리고 나가서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 도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저희 다리소프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